물론 방제를 위한 그의 성과가 한순간에 이루어진 것은 아닙니다. 혼자 고뇌하고 아이디어를 생각하는 시간이 모여 지금의 글을 만들었는데요. 그런데 정 박사가 보는 자료가 대부분 일본어로 되어 있네요. 한 십몇 년 전에 일본에서 구축했던 그 방수로 설비인데 설치 이후에 지속적으로 지금 침수 피해 경감 효과를 금액으로 나타낸 그래프가 있는데 상당히 재미있습니다. 일본어도 하실 줄 아세요? 안전한 건물이란 단순히 튼튼함을 넘어서서 안전한 삶을 살 수 있는 공간이어야 한다는 데서 큰 깨달음을 얻은 정 박사. 그는 일본 유학행을 결정합니다. 안전한 건물을 만들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라는 생각에서부터 그럼 어떤 공부를 해야 될까라는 생각으로 옮겨갔었는데 당시에 우리나라에서 방제라는 개념을 가지고 건물을 설계하거나 커리큘럼을 가지고 있는 대학이나 대학원이 없었습니다. 일본 같은 경우는 뭐 방제 선진국이라고도 하지만 재난 백화점이라는 말도 있습니다. 저에게 맞는다라고 생각되는 곳이 바로 일본에 있는 오사카 대학이라고 생각을 해서 그쪽으로 갔었고요. 일본에서 공부했을 당시 가장 뿌듯했던 연구가 있는데요. 여기 이제 제 학위 논문인데요. 피난 거리와 피난 장애에 따른 피난 경로의 신뢰도 저하를 고려한 피난 안전성의 정량적 평가에 관한 연구. 저희들이 제시한 함수입니다. 정 박사는 피난 거리가 멀어지면 피난 경로의 안전성이 떨어진다는 가정을 증명하는 공식을 만들었습니다. 어떤 용도의 건물은 피난 거리가 몇 미터 이하여야 한다. 뭐 그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사실은 그 몇 미터 이하여야 한다라는 법조항이 결과적으로 봤을 때 왜 그런지에 대한 설명을 못하고 있어요. 이 공식이 좀 더 구체화된다면 그러한 부분들을 설명할 수도 있고 화재나 지진 같은 재난이 일어났을 때 건물 평면도상의 각 위치에서 얼마만큼 대피할 수 있고 그 대피 가능성은 얼마나 되는지 수치로 계산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